김경수 지사의 판결은 저희에게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행동 강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으로 정치적 이미지에 피해를 입은 분들,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선 직후부터 도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경남도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지은 죄를 사과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재의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양당 대표 간 방송 토론회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저희 양당 대표 간 그 합의했던 어떤 추경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현재 방역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에 산자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다만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합의한 것처럼 방역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급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맞게 추경 협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희 양당 대표 간의 토론에서 현재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방역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저희 당도 앞으로 방역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이런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는 방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에 응모하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4건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너무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 하나하나 정말 빠짐없이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이 녹아있고 참신한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 지도부와 정책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고 있으나 아직 절반 정도밖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조금 심사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행복하면서도 감사한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정책들은 빠짐없이 저희의 대선 공약에 참고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원들과 시민의 참여의 공간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